네, 오피셜 이슈토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신임 이제 이창용 총재 들어오고 나서 이제 드디어 금통이 이제 내일 개최가 되는데요. 뭐 빅스텝 얘기도 나와 있지만 뭐 그보다는 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이야기가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좀 풀어나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연준의 고민도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와도 보조를 같이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늦게 되면 또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감도 높겠죠. 네. 그래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부터 한번 드려보게 되면은 네. 일단 5월 달부터 이제 6, 7 계속 50BP 인상을 하면서 이제 2%대로 진입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미국의 중립금리 같은 경우는 한 2.5%대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립금리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5, 6, 7, 그리고 8월 쉬고 이제 9월 달,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하반기 쪽으로 넘어가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겠느냐. 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관점에서 뭐 25BP,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또 상황에 따라 바뀌겠죠. 뭐 연준도 지금 한 달 한 달을 예측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고용과 물가를 봤었을 때 지금 시점에선 고용 괜찮은데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또 빅테크 기업들은 해고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실업률과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물가 상승세가 좀 확연하게 꺾이는지 이제 꺾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점 여부가 나오는지 이런 거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판단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지금 오히려 이 그동안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자산에 대해서 급증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회수운이 나오는 걸 더 원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산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그 즉 주식 사니까 이렇게 잘 올라가면 그냥 뭐 일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했던 마인드가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안 되겠다. 그냥 노동소득이 최고다라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들과 네. 또 이제 상대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완화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 상황이 연준이 계속해서 또 빅스텝으로 막 끌고 가기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 혼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동조화 정책을 갈 것이냐 아니면 독립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인데 일단은 인상은 하는 건 유력하겠죠. 네, 그건 확실한 거고. 네, 전문가들 네. 94%가 그렇죠. 네, 네. 인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코에 닥친 상황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네. 물가가 이제 거의 5%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행에서는 관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빅스텝이냐 아니냐 얘기는 많다곤 하지만 아마 미국 눈치를 보면서 처음부터 빅스텝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25BP 인상이 내일 금통위에서 가장 유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혹시나 미국이 좀 더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도 한국은행 쪽에서 물론 연속으로는 인상을 하겠지만은 네. 한 번 정도는 또 빅스텝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에서는 일단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자산 전략들을 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이후에 네.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미국 중심으로 금리를 일단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급하게 올린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물론 경기를 보지는 않습니다. 연준이 경기를 책임지는 기관도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 동력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가 줄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관망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한간에 나오는 올해는 금리 인상, 내년은 뭐 금리 인하 네. 이럴 정도의 급격한 정책적인 변화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시장이 그리고 또 경기가 얼만큼 잘 방어해 주느냐 여기가 가장 큰 또 숙제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화두가 아닐까. 이제 금리 인상 빼고 이제 경기겠죠. 네. 네.
전 세계가 이제 통화 정책으로 이제 물가 잡겠다고 다 나서고 있는 이제 인상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네. 그 핵심은 결국은 물가가 뭐 공행이 너무나 심하게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이 물가 상승의 그 속도 또는 조금 꺾일 수 있는 시점 언제쯤으로 보실까요? 이거를 알면 제가 연준회가 있죠. 네. 네. 아마 지금 연준에서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죠. 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급 측면 쪽으로만 이게 해결되게 되면은 충분히 물가는 잡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복합적이고 다변화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같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네.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안 올라. 그러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부터 환율도 문제겠죠. 네. 환율도 수입 물가를 또 자극시키고 게다가 원자재 가격 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임금이겠죠. 네, 네. 네, 인건비도 같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고공행진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계속 또 자꾸 자극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도 네. 이런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시키는 요인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또 중국 관련된 쪽에 어제 또 중국 러시아 관련된 연합훈련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면 이런 모든 걸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국면들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복합적인 말씀하셨다시피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금의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통화 정책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 어떤 여러 이제 악재들이 하나씩 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완화될 때 뭔가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부분인데 지금 물가 상승도 물가 상승이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금통위 정책에 따라서 증시는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고 충격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뭐 선반영됐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네. 자 그러면 금통위 앞으로 남아있는 금리 방향에 있어서 몇 번이나 스텝을 밟을 수 있을지 속도는 어떨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 물가 수준을 보면서 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연준의 속도에 따라서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이 같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은 한 25BP, 그리고 또 아마 현재가 1.5다 보니까 1.75, 그리고 또 아마 조만간 2%대는 맞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연말에 컨센서스가 한 2.5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중엔 좀 빠르게, 하반기에는 좀 미국 동향이나 물가 수준 보면서 한 2.5%대 정도까지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컨센서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아마 이제 그 지금까지 바라봤었던 일단 금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이 또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네. 지금까지 또 마통이죠. 마통 받아서 이자를 10만 원대 냈는데 언제 20만 원대까지 올랐지라고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저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오는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제 자산 구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자산 구조를 이에 따라서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먼저 대비하고 네. 짜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연말에는 일단 기조는 2.5%대로 생각을 하시되 네. 이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물가가 잡히지 못하게 되면 또 계속 물가를 바라보면서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어떤 전체 시기에서 봤을 때 네. 전문가들이 보는 시점이 우리는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연준 정책을 같이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우리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한국은행이나 어떤 큰 정책을 관리하는 입장 쪽에서 네. 대의를 위해서 약간 좀 소위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부에 와닿는 여러 가지 어떤 뭐 부담감들 네, 이런 네. 걸 생각하기보다 아마 금리는 생각보다 빨리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명제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조절을 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아마 또 다른 경제적인 여파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은 빠른데 우리는 느리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완화되겠다라고만 바라볼 수 없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좀 공격적일 것이다라고 대비를 하고 시장을
체크하는 거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그 이 이슈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은 어쨌든 정해진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수혜 업종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다 알지만. 네. 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뭐 어느 채널이든 다 아는 얘기 안 합니까? 하지만 예, 저희 네. 이데일리에서는 또 세밀한 거 많이 체크를 해드리죠. 그렇죠. 그걸 원하죠. 네. 네. 뭐 은행보험주 네. 오히려 금리 예대마진과 님이라고 하는 쪽 이쪽에 대해서 수혜를 볼 것이고 뭐 증권건설주 이쪽은 부정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아는 얘기 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네. 끝이 여기서, 나면. 네, 끝이면 안 되죠. 이제 다른 방송이고. 네.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데일리겠지만. 그렇죠. 이제 여기서 네. 중요한 게 이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금리가 빨리 올라갔을 때 이제 은행도 그렇고 그리고 또 보험사도 그렇고 뭐 네. 대출 관련된 쪽도 이제 어느 정도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약간 금리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아유 이거 못 버티겠어라고 하는 약간 이제 개인들이나 기업들이나 한기 기업도 마찬가지죠. 네네네. 이자 보상 배율이 충분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때는 또 체크를 하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나가다 보니까 네. 대출 같은 경우도 무조건 다 나가지는 않겠죠. 이런 부분에서부터 또 하나 이제 은행 관련된 요즘엔 금융 지주사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KB 금융 은행이 아니라 국민은행이 아니라 네. KB 금융 지주고 신한 금융 지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안에 보험사부터 은행부터 증권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쪽은 실적이 안 좋을 거고 어떤 쪽은 실적이 좋을 거고 이런 쪽에서 혼합되다 보니까 네. 단순하게 금융지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무조건 금리 상승에 다 좋다라고 보기에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거 체크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